오늘 아침 우리 남편 식사는 굉장히 영양가가 풍부한 식단이에요. 이그 호박잎을 밭에 엄청나게 지금 줄기차게 솟아오르는 그 호박 줄기를 호박잎을 따다가 호박잎에다가 여러 가지 그 된장 풀고 밥 새우 넣고 머위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호박잎 저기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 호박에가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들어있대요.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류도 풍부하고 철분 있고 40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네요. 이 머위도 그렇지만 호박잎이 이렇게 뭐 시래기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 호박잎이 40가지의 오메가3, 6, 뭐 비타민 모든 비타민 총망라해가지고 철분, 칼슘 이런 건 다른 데보다 더 다량으로 들어있고 우리는 이 호박잎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지천이 깔리는 호박잎으로 이렇게 영양 풍부한 그런 저 식단을 차려서 참 고마워요.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그동안에 또좀 뜸했던 감자하고 양파를 이렇게 저기 갈아가지고 감자 양파 간에다가 이제 머위하고 이렇게 머위하고 이렇게 저기 부추전을 이렇게 머위 부추전을 이렇게 감자 양파 간 감자 양파에다가 부추전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엄청 한 바구니 지금 까놓고 지금 씻으려고 지금 한 바구니 놔뒀는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부쳐서 오늘 참그 비타민 철분 뭐 칼슘 저 오메가 3, 6가 다 들어있는 40가지 영양이 들어있는 그 된장 머위국에다가 또 이제 이 감자하고 양파 갈은 거에다 부추하고 머위 부친 게아 너무 맛있게 부쳐졌어요. 비도 촉촉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오이 우리 앞마당에서 딴 오이하고 부추 이렇게 김치를 슴슴하게 해서 빵에 끼워 먹어도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은 이제 귀리밥에다가 또 호주 콩에다가 이렇게 가지밥을 했어요. 아주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좋은 오늘 아침 좋은 그 식사 같아요. 영양이 아주 좋은 식사예요.